이명박 정부 시절 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 공작 관련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습니다. 내일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됩니다. 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이명박 정부의 국방 분야 실세로 꼽혔던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내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옵니다.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와 군사이버사령부 사이의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습니다.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사이버사 활동 보고서를 김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또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사이버사 댓글 요원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람을 뽑으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군에 전달한 것도 김 전 비서관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사이버사 댓글 부대의 불법 정치 공작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.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.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하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 등 관련자들의 잇단 석방으로 주춤했던 이번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검찰과 별도로 국방부 자체 사이버 댓글 TF는 사이버사 창설 이전 댓글 부대를 운영한 걸로 알려진 군 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박현석입니다.